혹은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을 뭐 사실 100%는 아니지만 좀 최대한 많이 러프하게 그 많은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자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녹화로 틀기도 했지만 때로는 생중계나 유튜브나 VF로 저희가 어떻게 앨범을 작업을 하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좀 이렇게 좀 사실 처음으로 보여드렸어요. 원래 항상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있는데 제작 과정 같은 거는 그래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같이 함께 만들었다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좀 그래서 만약에 앨범이 나왔을 때 아 나중에 그 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때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하실만한 그런 정말 팬분들과 같이 만든 앨범이라고 느끼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해왔고요. 또 3개월 동안 또 다양한 활동도 하고 휴식도 가지면서 계속 네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앨범 이제 나오면 이제 앨범 자켓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긴 한데 뭐 카메라 작동법이나 사진 찍는 법 멤버들도 같이 찍어주면서 되게 소소한 즐거움도 같이 누리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서 그런지 현재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공감이 되는 만큼 사랑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번에 슈가 형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PM을 맡게 됐는데 제가 별다른 큰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멤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회사에 보내고 회사 의견을 또 멤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간단한 역할만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을 PM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앨범을 작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Life Goes On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때 RM 형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변화된 일상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멤버들 모두 너무 좋은 것 같고 공감을 하게 돼서 Life Goes On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가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의 제목은 B인데요. B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굉장히 열린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이번 앨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번 앨범의 앨범명을 B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음악뿐만 아니라 앨범 자켓이나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이나 자켓 또 의상, 뮤직비디오 이런 부분에도 멤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총괄적인 비주얼 부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준 친구가 이제 B예요. 예. 그래서 B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실제로 멤버들이랑 같이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폴라로이드를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멤버들한테 멤버들이 놀면 제가 그냥 폴라로이드로 몇 장 찍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일상적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이고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RM 형이 RM 씨가 이제 룸 방 아이디어를 내줬거든요. 방 컨셉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각자 방에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이쁘게 꾸며서 이렇게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정해줬는데 실제로 그게 이번 앨범 개별 컨셉 포토에 들어가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Life Goes On의 첫 무대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에 하는 2020 A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첫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개의 부문에 후보로 오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 기자님들과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한국 시간으로 25일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또다시 감격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멤버들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네요. 네, 뭐 하나도 안 떨린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. 저희도 매번 이제 많이 인터뷰해서 다음 목표나 뭐
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셨을 때 늘 언급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뭐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때 뭐 아마 새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저 안 자고 지켜보지 않을까 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앨범을 왜 이렇게 공유하면서 팬분들과 함께 좀 이례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네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질문에서부터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비대면이고 저희가 지금 저희 어쨌든 매번 공연 다니고 콘서트하고 뭔가를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계속 유지했었던 어떤 피지컬한 커넥션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사실은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식당에서 맛집이 약간 소스의 기법을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되게 저희로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앨범이 좀 더 커넥티드된, 좀 더 연결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문의 질문은 뭐였죠? 목표였는데요. 아, 네, 네. 저의 목표. 네. 네. 지민 씨가 하고 싶으세요?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이번 앨범 자체가, 아무래도 좀 예고 없이,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되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앨범을 내고 비란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뚜렷한 목표보다는 지금은 이 앨범을 내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.